자, 녹화 눌렀습니다. 11월 15일자 방송. 예, 11월 벌써 중순입니다. 중순. 예, 11월 중순입니다. 폰이 개작살 났습니다. 예. 폰이 화면이 안 나옵니다. 예. 폰이 병진됐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아, 폰이 사망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보험 만들었습니다. 예. 폰이 안전히 마트에 갔어요. 매입익정 수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52만 6천 원입니다. Holy fucking shit. 예. 한 사시죠 그냥. 예. 오늘 사이렌이에요? 근데 폰이 또 풀면은 살아 있어요. 어, 터치도 먹고요. 예, 터치도 먹고 살아 있어요. 예, 내부 액정은 죽었습니다. 내부 액정이 졸라 비싸다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하죠? 폰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예. 제 대가리처럼 부서져 있네요. 바이크 타고 날아갔어요. 고정을 시켜놨었는데 너무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예. 펼쳐놓고 이렇게 내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거리더니 오오오 하길래 내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어깨를 퍽 치고 그러고 날아갔어. 예. 개작살 났어요. 폴드 6 스페셜 에디션 폴드 6 SE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품절입니다. 270만원 삼성 홈페이지에서 밖에 안 팔아요. 6분 만에 완판. 삼성전자 다시 올랐네. 53,500원으로 주가 방어가 됐나보다. 엊그저껜가 49,000원인가 그랬는데. 오호. 270만원이네. 아, 비싸다. 기기 변경.
아, 폰 가만히 놔뒀는데도 계속 이러네. 덮어놔야겠다. 아니 무슨 폰 하나가 270만원이야? 아 쉣. 다행인 건 폰이 아예 죽은 게 아니라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야. 안에 있는 자료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잖아. 뭐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소리는 날라나? 근데 뭔가 찌질거린다. 소리가 나긴 하는데 찌질거려. 액정 고치려면은 여기랑 해야 돼가지고. 그 폰도 찌그러졌음. 이거 보면은 아예 휘어갖고 작살나버렸어. 이렇게 돼있어. 형님 대가리 안 깨져서 다행이에요. 이 돼지려나 조심 좀. 휘어버렸네. 위에가 휘었어 완전히. 폰 날라간 거 주웠을 때는 괜찮아. 어차피 폰 바꾸려고 했어 했는데 막상 집에 와가지고 다른 폰 가격 알아보니까 우울해지네. 아씨. 갤럭시 A 시리즈로 가시죠. 얘들 앞에서는 졸라 쿨한 척했는데 막상 어떡해요 이거. 점점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사실은 진짜 뭐 핸드폰을 쓸 때 카톡 뭐 유튜브 머신이야. 유튜브 머신, 카톡, 핸드폰, 아주 인터넷,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죽는다고 하더만. 왜냐면 그 폰 바꾸면은 그 정보를 좀 옮겨야 되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손상은 없어 내가 봤을 때. 네. 근데 그 어플로 옮기지 않나요 옮길 때? 삼성 저걸로?
스마트 스위치로 옮기잖아요. 견적 안 봐도 최소 50 나와요. 최소 50? 왜냐면 메인 하면 죽었잖아요. 메인 입장. 아, 우울하네. 보험 없죠? 응? 액정 보험 없죠? 응. 합성이 많네. 올갈이 하는데 20이면 난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액정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는 70만 4천 원이며 보험 적용 시 자가 부담금 21만 원으로 49만 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7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보험이 없으면 70만 원이야? 전체 교체니까. 그럼 폰 이거 갤럭시 폴드 4를 다시 사는 건 얼마야? 지금 제가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폴드 4를 한번 볼게요. 바이크 타면서 보험 안 들어오는 건 무슨 심보냐고. 긁지 마.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폴드 4 중고가 50만 원인데. 그럼 중고로 하나 사버리고 그걸 이걸 갖다 옮겨버리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졌어. 보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갖고. 아니 범퍼 케이스 하나 좋은 거 하면 되지. 깨질 일도 없고 힌지 보호도 다 되는데. 보면 범퍼 케이스 다 되잖아. UAG 거. 여기가 중요하거든. 여기. 힌지. 보험료가 15,000, 한 달에 15,000원, 16,000원인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내가 이거 산 지 얼마 됐니? 2년 넘었어? 딱 2년 됐어요. 딱 2년 됐어? 그럼 15,000원 보험비를 2년 동안 냈다고 쳐봐봐. 그러면 34만 원 정도 된 거야. 그래도 그게 더 낫네. 아, 이제 폰 사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겠다. 맞아요. 이런 보험하고 저거 싹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로 팔아요. 여기도 지금 매물 올라온 거 보니까 폴드 4 올가리가 그거죠. 싹 다 간 다음에 파는 거. 새 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올가리 팝니다. 올가리 팝니다. 그럼 올가리 한 거를 내가 사버리면 되지 않나? 그래도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 왜? 이 올가리란 뜻이 겉에만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싹 다 가는 거야. 시스로 가시죠. 그 액정 가는 거랑 시스 사는 거랑 가격 거의 비슷해요. 아 폴드 6 SE 사고 싶은데. SE는 바로 못 사요. 아 미치겠구만. SE는 270만 원. 그리고 23 울트라 케어 파손 보험이랑 Z 폴드 케어 파손 보험이랑 달라요. 금액 자체가 15,000원이에요. 폴드는. 어떡하지?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아니 폴드 6 SE 270만 원? 예.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 비싸네. 아, 씨, 돌았나 진짜 삼성. 좀 싸게 좀 팔지. 경기장도 295만 원, 그리고 뭐좀 피붙여 가지고 그 쇼핑몰에도 팔더라고요. 330만 원에. 폴드 고집하는 이유? 바이크 탈 때는 폴드 불편하실 텐데. 어차피 이제 저거 내일 쓸 거니까. 아, 정신 나가버리겠네, 진짜. 짜증나. 아, 기분이 안 좋네. 저 때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기분 안 좋아졌어. 불멍도 때리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좋았는데. 폰으로 카메라 폰으로 이 폰으로 지금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 이 폰으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 어, 깨져가지고. 혼다 바이크 타다 그랬으니까 혼다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내달라고 해볼까? 혼다 모터사이클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떨어진 그 아스팔트가 내렸잖아요. 그럼 한국 도로교통공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아스팔트에 내 핸드폰이 갈렸으니까, 그러면 혼다 바이크 타다 그랬으니까 33%는 혼다가, 33%는 한국 도로교통공사가. 그리고 평소에 짱짱하게 잘 되다가 이번에 날라가게 했으니까 이 휴대폰 범퍼 케이스 만든 UAG에다가 33% 해가지고 셋이서 반반반 해가지고 3분의 1씩 해가지고. 하, 뭐라는 거냐 나 진짜. 남 탓. 그냥 그 폴드 6로 가는 거야. 어? 폴드 6로
폴트 6 얼만데? 100이면 사죠. 100? 예. 확실하니? 성지감은 100입니다. 100? 100이면 사고. 그리고 폴트 7이 나오려면은 8개월이 남았어요. 매년 7월 나오죠, 폴트 시리즈가. 멀었어요, 아직.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은? 공짜폰 한 8개월 쓰다가 폴드 7으로 넘어가시던가요? 그냥 대충 쓰다가 폴드 7을 가라고. 폴드 7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오지도 않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떡밥 푸는 거죠. 그리고 그 일단 남바가 좋잖아요. 럭키 7. 70만 원대가 나온다면 올가리 하고 그대로 써라. 그 이상이면 폴드 전 버전이나 중고로 하나 사라. 저 말이 맞다. 아, 고객님, 저희가 딱 마침 폴드 4 재고가 좀 남아 있어서 또 오랫동안 갤럭시 이용해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무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아, 감사해요, 삼성. 평생 충성을 다할게요. 얼마 나올까? 기분이 안 좋아. 폰이 병진돼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진짜 최악은 핸드폰 잊어먹는 거 아님? 맞죠, 여러분들? 폰 잊어먹는 게 최악이지, 최악. 답대가리도 없는 거잖아. 백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당장.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겠네. 진짜 다행인 건 이게 살아있다는 거야. 이 저 지문이 그냥은 저기 걸려있는데 지문 그래도 딱 되면은 살아있잖아. 어, 근데 재부팅하면 비번 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자리 옮겨 다니면서 죄송한데 핸드폰 충전 좀 될까요? 죄송한데 핸드폰 충전 좀 될까요? 죄송한데 핸드폰 충전 좀 될까요? 해가지고 100%를 다 채워놨어. 어, 얘 아마 재부팅 하다가 맛갈 수도 있고 언제 사망할지 몰라. 어, 올가리 하시면 카메라 쪽도 망가졌으면 카메라 5만원, 폰 앞에 액정 30, 그리고 안에 액정 70, 100 넘어가요. 갈아봐서 압니다. 저도 100 넘어갔지만 케어 때문에 15만원만 까이고 환불 받았어요. 닥치고 중고 사시길. 저게 맞죠? 저 말이 정답이다. 네, 저 금액 나온다고 알아요, 저도. 보험 없으면. 아, 그리고 어차피 그냥 액정 수리할 때 그거 한 일주일 걸릴걸요? 똥손 써야. 아니야, 아니야. 일주일 안 걸려, 랄프야. 그냥 바로 옮겨지고 그냥 그걸로 저기 줘버려. 줘버린다고? 어, 줘버린다니까. 리퍼폰 같이 돼 있는 거 그걸로 줘버려. 어, 통으로 갈아버리는 거라서. 어, 글로벌 방
아 이거 지금 고민이다 고민. 폴드 6 SE를 사버려 그냥. 미친 척하고. 아 지금 품절 됐어요. 웃돈 주고 사야 돼. 근데 이거를 내 핸드폰 이 폰을 갖다가 내가 폴드로 쓰고 있었는데 뭐 일단 당장은 뭐 그지 폰 갖다가 옮겨갖고 그대로 세팅할 수 있나? 가능하지. 그렇게 해놓고 좀 그지 폰 좀 쓸까? 단어가 좀 천박한가요? 그지 폰이라 그래서? 그지 폰 쓰다가 세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 족그지 폰은 있나요? 족그지 폰 갤럭시 A 시리즈 족그지 폰이라뇨. 상 걸어지 폰 있나요? 당근에 미개봉 SE가 많아? 근데 얘네 웃돈 주고 판대매. 아 이제 되팔렘들 뒤졌으면 좋겠다. 뭐 조금 희귀성 있고 그러면은 진짜 실사용으로 쓰지를 않고 아 이제 부동산부터 해갖고 뭐 뭐든지 다 되팔렘이야. 그걸로 이득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사줘야 돼. 요즘 연말이라서 또 막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도 웃돈 저기 하더만 웃돈 받고 팔더만. 7월 달에 나오지 않나 골드 시리즈. 살 거면 SE가 맞음. 존버할 거면 세븐 존버하고 쌈폰 사고. 현 시점에 6는 살 이유가 없음. 졸라 현명하네. 역시 집단 지성이 진짜 짱이야. 방송하면서 내가 진짜 제일 그 이득 본 게 집단 지성 때문이야. 집단 지성이 확실히 현명해. 폴드 6 SE 당근. 당근은 그 지역 때문에 중고나라로 보시죠. 중고나라? 갤럭시 6 SE 자급제 265에 판다고요? 원래 얼만데? 더 싸잖아요. 왜 사면 팔지? 뭐 어디 뭐 던졌나? 원가가 270 얼마잖아요. 그치 약간 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현금화 시키려고? 깡? 폰 깡? 자급제 폴드 6 SE 뭐냐 뭐 이렇게 나오냐? 외부로 보시죠. 링크 드렸어요. 저기는 진짜 폰팔이 업체들이고 웃돈 주고 사네. 275만 원. 300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300 주고 산다고? 아니 미친 사람들. 경기장도 나 볼까요? 아 이렇게 돈들이 많아?
이 형도 폰 사는데 돈 벌벌 떠는 게 신기하다고. 야, 그래도 거의 300만 원 지출인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는 그게 있어. 어떤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의 적정한 가격대라는 게 나한테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내 인생에 내 머릿속 안에 있는 시세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뭐 텀블러 하나를 사도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게 주고 산다 그러면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해. 맞아, 너무 비싸. 아니면 폴드 7 나올 때까지 이걸로 그냥 쭉 쓰는 거 어떨까요? 그걸로요? 그러니까 딱 디지털 그거 하는 거지. 7 나올 때까 아니면 6SE 4차 그거 풀 때까지 이거 계속 쓰는 거 어때? 어? 내가 봤을 때 얘 죽으려면 진작 죽었고 나름대로 내비를 보면서 왔어. 강화도에서 떨궜거든? 어떻게 내비 보고 왔는지 보여줄까? 이러고 내비 보고 왔어. 이러고 내비 보고 왔어. 나름 그래도 요런 건 되니까. 나름 요런 건 되니까. 이건 이제 아무 화면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 폰이 휘었어. 완전히 개작살. 가운데도 선명하게 뭐가 줄 꺼졌고. 충전? 충전은 잘 돼. 충전은 잘 됨. 6SE 4차 저거 저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까? 웃돈 주고 사고 싶진 않다. 폴드 6E 나올 때까지 4차 물량 풀릴 때까지 존버 들어간다. 뭐 전화 잘 되는데 전화 한번 해봐봐. 전화가 되면 상관은 없긴 한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위쪽만 나가가지고 전화 되잖아. 받아보세요. 대박인 건 누구한테 전화 온지 몰라.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괜찮아? 예. 좋다. 좋다고요? 나름? 홈페이지에서는 구매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KT 거? 네. 구매가 된다고? 물량이
어디 링크를 줘봐봐. 아까 형이 들어가셨던데. 어. 여기. 여기인데요. 엄청 빠른 속도에서 날라갔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어. 혜택이랑 뭐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속도에서 날라갔냐면 앞자리 수가 2였어, 2. 2라고요? 예. 20km에서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네. 어. 그럼 휴대폰이 문제가 많네. 근데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대단한 거지. 아무튼.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덮어놔야 돼, 이렇게. 어, 계속 덮어놓고 있어야 돼. 너무 눈뽕이 심해서. 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깜빡거리는 거예요? 응.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즉시 구매하시죠. 지금 접수 중이라 나오는데 감차. 278만 9천 원이네. 기기 변경으로 가고 요금제. 요금제는 그 국홍으로. 국홍? 예, 네, 바꿀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요금제 선택할 수 있죠. 몇 개월 써야 되지 근데? 아니요. 오른쪽 금액이 바뀌잖아요. 바꿀 때마다. 아, 월 납부액이? 예. 네. 요금 할인 25% 들어가주네. 거기다 다 KT.com 구매라서 7% 할인해서 요금제가 6만 원, 6만 천 원까지 떨어지네. 9만원짜리 요금제가 6만 1000원이야? 네. 달에? 네. 거기다가 이제 가족 그 3사 그것도 신청하면 또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TV 인터넷 휴대폰. 이걸로 해놓고 매월 통신요금 25% 24개월 할인이니까 24개월 동안 이 요금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님? 9만원짜리? 저거 선택약정 아니에요? 요금제 바꿔도 거기서 25%일걸요? 아 그래? 네, 요금제... 아 근데 이미 내가 지금 요금제 자체를 좀 비싼 요금제 써. 형 아니 싼 거 써요. 나 싼 거 쓰나? 형 5만원짜리 쓰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달마다 나가는 요금만 보면 되지. 그 인터넷이랑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가 내 거 KT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봐. 네. 요금제 KT. 11월 11일 날 KT IoT는 뭐야? 응? KT IoT라고 빠져나간 돈은 뭐지? 나 뭐 당했나? KT IoT가 뭐지? 11월 11일. 왜 3천 얼마가 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돈 줄줄 세는 거 아니야? 아, 기가지니. 네,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지 형 저거 할인 들어가니까. 그건 있어야 돼. 요금제. 어... IoT 이제 한 번 빠져나갔는데? 가입하셨나요, 혹시? 아니, 나 두 번 빠져나갔다. 매 달마다. 매달 11일마다. 형 휴대폰 요금 5만 6천 원이에요. 아 그래? 네. 이거 그냥 이거 쓸까? 형 휴대폰 요금 5만 6천 원에다가 1년에 3만 5천 원, TV 9,800원. 이게 다 싱글 결합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할인액이 24,400원이에요. 형 지금 쓰는 요금제가
네이버 페이 뭐야? 이거 혜택도 있네. 월 6,500원 주는 거고 그 위에 거 7% 하면 6,300원 할인 들어가는 거고 비슷비슷 또이또이 하다 이 말입니다. KT.com에 단독 혜택도 있네. 정품 15와트 초고속 무선 충전 듀오를 주네.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준다고? 아유. 제휴카드 없고 인터넷 필요 없고.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월 19만 1,000원씩 계속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24개월 동안 2년 내는 거네. 월 12만 원. 와, 엄마. 근데 저거 바로 정금 빡치기 안 되나 저거? 저 이자 있지 않나요? 24개월 할인 통신요금 25% 할인에다가 통신요금 25% 할인 월 22,500원 총 54만원 총 여기서니까 54만원이 할인된다는 거지? 이 폰 가격에서 오른쪽 밑에 할인가 있어요. 총 할인액 저기. 총 할인액. 22,500원 곱하기 24. 그러면 54만원인데요. 딱 맞네요. 주문한다. 피 같은 300만 원. 폰도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거 바로 오나 모르겠네. 아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는 거지. 아, 그럼 바로 올 수 있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준 홈페이지 있죠. 들어가서 밑에 그 할인 그 뭐야 혜택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방금 그린 그거 복사하신 이거? 아니 그 밑에 긴 거. 이거? 세탭에다가 한번 해주세요. 세탭에다 조금 내려보면 뭐 갤럭시 링 할인권이랑 뭐 워치 할인권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아 이거를 사게 되면은 네. 나한테 네, 혜택.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을 주네. 저거는 선착순 300명이라서 형은 대상 안 되고요. 형은 그 옆에 있는 거 대상됩니다. 안다즈 브런치 뷔페 2인 식사권? 아니 그건 추첨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 해당됩니다. 아 무선 충전 이거 하나? 예. 전원 증정이니까요. 기분 좋은 언박싱. 인기 디바이스 할인권도 주네. 저 탭 S10 울트라 괜찮나요? 겔탭 울트라. 결태 베스텐 울트라 쳐봐. 140만 원인데요. 이게? 네. 결태 베스텐 울트라가 140만 원짜리야? 네. 20% 할인이면 뭐 한 20. 야, 그럼 이거 하나랑 폰 하나랑 사면 거의 500만 원 돈 나간다는 거네. 저기 비싸요. 미쳤다 진짜. 갤럭시 링은 유튜브 3개월 무료 이용권 주고. 근데 갤럭시 S 그러니까 갤럭시 6S 그죠 폴드 SE를 사면은 이중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같은 걸로 뭘 사건 뭘 하건 이중 지출을 줄일 수 있잖아.
둘 중 하나야. KT에서 사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다가 4차 물량 풀릴 때 그때 사거나. 똑같은데요, 이거는. KT 거는 안 좋은 게 KT는 부팅할 때 앞에 맨 처음에 통신사 이름 나와. KT 이렇게 해갖고 존나 짜쳐 그거. 아예 자급재능은 삼성 뜨고. 자급제가 좀 더 쳐주지 않나 그래도? 그지? 같은 가격 줄 거라면 아싸리 자급제가 낫지 왜 KT 거쳐갖고 사? 성능의 차이가 없잖아요. 성능의 차이는 없는데 삼성에서 사는 갤럭시 폴드 6SE는 혜택이 더 KT보다 더 좋은 거였을걸?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 봐봐. 그거는 형이 생각하는 거 사전 예약 혜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 뭐 하나를 사더라도 나보다 좀 더 이른 시점에 산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갔다 그럼 배 아프거든. 똑같아? KT랑? 네, 갤럭시는 20% 할인, 워치 30% 할인, 어. 30% 할인, 탭 울트라 20% 할인 쿠폰 똑같고 여기까지. 어. 정품 보호 필름 1회 부착 서비스. 거기에 삼성 카드 쓰면은 혜택 10만 원. 그리고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삼성 카드 쓰면. 폴드 6는 사는 거 아니야. 완전 구형 똥폰데. 아니에요? 통신사를 고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저 알뜰폰 요금제 쓰는 거? 그렇지. 근데 형 알뜰폰 안 쓰고 KT 쓸 거잖아요 결국엔. 어. 그럼 KT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 산다? 아 미쳤다 진짜 졸라 비싸다. 사줄게. 아. 전화번호 조심하시고요. 응. 산다씨. 인증번호가 날라왔다. 299177. 내일 뭐 해피콜 같은 거 올라나? 사야지 뭐. 아유. 이거 사게 되면 나 이제 그냥 바이크 탈 때 본폰은 따로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야겠다. 그게 맞아요. 어. 다른 본폰이 모르겠는데 폴드는 또 무겁고. 그니까. 와. 형이 떨궈 먹은 게 이만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떨궈 먹은 적 있었지. KT.com 모바일 상품권 나 없나? 그건 없어요. 어 단말 가격 결제 방식 KT 할부 월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를 할까? 그냥 통으로 내셔도 되고 조금 부담되면은 할부로 하는 거고.
할부 수수료 있대요. 그냥 통으로 내요. 아, 할부 수수료 있네. 네, 그럼 무이자가 아닌 거네? 그렇죠. 싸가지 없네. 바로 그냥 통으로 내버려요. 오케이. 유심, 5G 유심 나한테 있으니까 유심, 현재 유심 사용 통으로 내버리고. 그래, 시원하게 질러줄게. 택배 배송, 보험, 부가 서비스 동시 가입을 원하시면 선택해 주세요. 폰 케어 초이스, 폴드는 월 이용료 12,500원. 케어 서비스면은. 근데 이미 1년 동안 그거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 그거 선착순 아니에요? 아, 선착순. 졸라 손해보는 듯한 느낌 드네. 선착순으로 1년 동안 보험 들어주는 거. 케어 플러스 1년권 선착순 300명. 마감 표시가 없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감 표시가 있었나요? 마감 표시 그런 거 없어 지금 보니까. 그러면 형 받겠네 저거. 주십시오. 아, 300명이 아직 안 산 거야? 네, 마감 표시가 없으면 받아볼 수 있대요. 오케이. 마감 표시 있나? 네가 좀 확인 좀 해봐봐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마감 표시가. 어, 그럼 나 1년 동안 저기 해준다는 거네. 폰케어 플러스를. 이것만 해도 이득 아니야? 12,500원 곱하기 12개월. 15만 원. 그지? 좋아 좋아. 캐치콜 플러스 저건 안 하시나요? 캐치콜이 뭐야? 저건 이제 형 전화 올 때. 아, 나한테 그 폰 꺼놨을 때. 어, 부재중? 부재중 말고 전화 오고 있을 때 다른 전화 받을 수 있는 거. 잠시만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어, 결제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네. 와, 300만 원 벌려면 내가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데. 이 월급쟁이의 삶이 진짜 고달프다 고달파. 뭐야 이거? 위약금 맞네? 뭔 말이냐 랄프야? 유예되는 위약금 3,870원. 3,800원 내라 이 말이에요. 형 선택약정 하고 있으니까. 아, 나 지금 선택약정 하고 있으니까. 어, 내줄게 내줄게 KT 임마. 와, 개같이 비싸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278만 9,600원. 빰빰빰빰. 어, 카드 혜택이 없으니까. 벌벌벌벌벌벌. 어? 카드 혜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어. 살게요. 사면 되잖아. 사면 되잖아요. 제가 살게요. 에이, 어? 5개월 무이자. 빰빰빰빰 빰빰. 가오 떨어져? 무슨 차이가 있는. 형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무이자 오히려 그 카드값 5등분 돼서 나가니까 매달 어, 이거 뭐지? 왜 돈 나가지? 하고 더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열받는 게 나아요. 이번 달에 어, 60만 원 뭐지 이거? 어? 아, 폰 샀지. 또 다음 달에 어? 60만 원 뭐지 이거? 아, 폰 샀지. 어? 이거 뭐지 60만 원? 매달 열받으니까 그냥 한 달 열받고 마세요.
나 진짜 결제한다. 뿌잉. 신한 이걸 샀다고. 슈퍼솔 어플 안 들어가죠? 어떻게? 됐다 됐다 들어갔다. 와 지문 등록이 살아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요? 보지 않게 메뉴 일주일 보자 하고 파란 버튼 눌러야 되나 봐요. 오늘 하루 보지 않게 이거 하나 하나 터치하는 것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결제해요 근데? 그 슈퍼솔이에요? 어 거기서 홈 화면 카드 영역에서 스캔 코드 와 여기에 그거 있는데 여기 여기를 터치해야 되는데 여기 터치를 못해 지금. 와 폰 미쳤다 이거. 손 안 비게 조심해라. 아 손도 베어요 여기? 어 아 저거 어떻게 들어가? 이 큐 어떻게 찍어요? 랄프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돈 쏴줘 걍. 그러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어? 야 화면 돌려서 가로로 보자. 어? 돼요 왜? 화면 돌리는 그거 어, 밑에 있어요? 되나요? 거기 말고 홈 화면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카드 번호 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로 하고 있어요? 원래 신한 카드는 슈퍼솔로 하는 거야. 슈퍼솔 말고도 있잖아요. 오케이 카드 재선택. 신한... 솔페이 하고. 뭐야 이게 끝이에요?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페이 해놓고 신한 카드 매겨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자. 오케이 카카오톡 결제. 이거 누르면 카톡은 날라올 텐데. QR로 해보자. 일단 랄프 카드로 긁고 나중에 준다 형. 옆에 있네. 옆에 와 된다. 아니 그거 그 현금으로 말고 그 옆에 있네. 아니 컴퓨터에 폰 연결해서 삼성백스로 편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제발 되라. 되죠. 안 될 수가 없지. 오케이 지문 인증. 인증 전화 받기 58. 아 또 비싼 거 산다고 또. 카카오페이 결제 화면에 표시된 인증번호 두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아 이제 그 거기서 그 완료 뜨는 거 보고 완료 뜨는 거 보고 거기서. 어 뭐야 잠깐만. 완료 뜨는 거 보고 해야 될 거예요. 확인. 이게 저 완료 뜨는 거 보고. 아우. 네, 그거 완료하고 인증 완료 이걸 해야지.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확인. 네. 오! 샀어. 이걸 산다고? 아 샀다. 블랙 섀도우 샀다. 어떻게 와요? 주소 내가 입력했어 아까. 안 했어요? 이걸 산다고? 바이크 내비 두 개 더 사가지고 모든 바이크에 그걸 달고 댕기세요. 그래서 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쓰세요. 폰 넣어놓고. 그게 맞지. 아 샀어.
제가 지금 쓰는 거에서 만 원 업됐네요. 근데 내가 하나 안심할 수 있고 내가 하나 위안되는 게 하나 있어. 폴드 6 산 사람들 진짜 개불쌍해. 폴드 6, 그러니까 폴드 6가 나오고 나서 폴드 6 SE가 나오면서 이게 보통은 폴드 4, 5, 6 나오는 그 주기가 있어. 근데 그 주기를 어기고 엄청나게 좋아져갖고 3개월 만에 나왔잖아.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딱 나타나버린 거야. 리뷰 한번 보자는데요? 아, 이썹 아저씨 거? 이썹 아저씨 근데 되게 발음이 안 좋더라. 안녕하세요, 이썹입니다. 포즈 X6 아니 진짜 발음 많이 세. 세는데 그저 너무 비약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이 서바이 씨 좋아해. 폴드 6 SE. 올리버 쌤은 아니지. 올리버 쌤은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다음에 봐요, 바윙. 이거잖아. 다음에 봐요, 바윙. 폴드 SE 사러 왔습니다. 여기요? 멋있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방지 좀 바꿔도 될까? 갤럭시 영어로 어떻게 쳐? G A L A X Y 갤럭시 폴드. F 폴드 할 때 F 대문자로 써줘야 돼. F O L D 6 그리고 S 폴드 앞에 Z를 좀 붙여주시겠어요? SE 방제 졸라 간지나게 해버리죠. Z폴드야? 네. Z폴드. 아, Z 띄어쓰기 쓴 다음에 네. 오케이. SE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소가로 넣고 스페셜 에디션 SPECIALEDITION 그러니까 S P C I A L E C I A L E D I T I O N E D 어 E D 뭐 E D I E D I O N D I O N 예 T I O N 이요 T I O N 예 T I O N 방제 족간지다 이거 에디션 오너 오너의 품격. 방제 봐봐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방 저기 방제 그대로 자막 그 해줘 랄프야. 아 이걸로 그대로요? 370 얼마? 278만 원? 예. 280으로 가시죠. 280만 원. 오케이. 2024년 10월 21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페셜 에디션인 갤럭시 G 폴드 SE를 공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중국에서만 이제 판매하려고 했던 그런 스페셜 에디션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한국 폴드 팬분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되게 고마운데 사전 예약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판매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어요. 공시사도 같이 예약한다고 했다가 25일에 뭐 페이지가 내려가거나 그랬는데 실제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스페셜이라고 할 만하나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써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 예약 구입에 성공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G 폴드 SE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입니다. 가격은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279만으로 좀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왜냐면 지금 폴드 6 동일한 용량이 170만원대거든요.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도 한국에 몇 대 없기도 하고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나름 괜찮긴 합니다. 버스는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 패키징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톰브라운 에디션 뭐 고라한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단말 자격증용으로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이제 많은 컬러를 찍어낼 수 없다 보니까 블랙 섀도우 한 가지 컬러만 있었습니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네. 요 맞. 안에 폴드 그림 있고 딱 열면 이렇게 있는. 오 뭐야? 그냥 있었을 때는 접힌폰, 열었을 때 펼침폰 이러한 감성은 좋습니다. 이거는 또 위로 여는 거네. 이런 무늬가 톰브라운 느낌도 나고 약간 되게 착시한 것 같은 느낌도 나지 않아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되게 많다. 딱 봐도 엄청 커 보이는데요, 핸드폰이. 오, 와. 몇 년 만에 기본 구성 꾸물어주는 케이스일까요? 근데 스페셜 에디션에서 케이스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량 생산한 모델은 서드파티에서 케이스가 나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성품으로 케이스도 들어있고 가죽 질감의 패턴을 살린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카메라 속옷은 또 되게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 씌우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죠. 짜잔. 여기 또 뭐야? 되게 묵직하네요. 오! 충전기다! 오랜만에 충전기가 다시 들어왔네.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25W 충전기입니다. 그럼 케이블은? 어? 진짜 이게 다야? 아니 충전기가 줄인데 왜 케이블을 안 줘? 여기 있나 봐. C타입 케이블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품은 알차게 잘 들어있다. 뜯어보면서 폴드6와 한번 비교해보죠. 오... 야... 폴드라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보호필름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만. 오! 확실히 얇긴 얇네. 카메라로도 얇아 보이나요? 제가 갖고 있는 S24랑 비교했을 때도 엄청 얇죠. 펼쳤을 때 4.9mm이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얇아요. 그리고 접었을 때도 이제 많이 얇아졌다 했거든요. 오! 야, 여기서 체감이 많이 되는데? 확 얇아졌죠? 와, 힌지에서 확 얇아진 게 체감돼요. 이쪽도 확실히 얇아졌네요. 꽤 크게 체감되는구나. 스마트폰 크기도 꽤 많이 체감됩니다. 가로로 넓어졌고 세로도 좀 더 길어졌죠? 왜 중국분들이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립감이 이게 더 좋네. 오! 배가 아닌데 체감이 확 돼요. 폴드6도 되게 많이 가벼워지고 얇아졌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가로로 넓으니까 손에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요. 이 얇은 느낌이 진짜 좋다. 근데 이 후면 패턴 디자인, 아 이거는 조금 이제 뒷면에 이제 물결같이 이게 딱 골덴바지 보는 느낌이에요. 골덴바지. 의외로 이 패턴 때문에 잡았을 때 이제 그립감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나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확실히 이제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구입해서 그런지 그분들의 취향을 좀 맞춰서 이제 만든 그런 느낌이 납니다. 폴드6는 많이 젊어졌는데 얘는 다시 좀 나이가 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얇다. 유심 슬로드 위치도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단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마이크가 이제 옆쪽 으로 옮겨져 왔고 이런 이제 볼륨이나 전원 버튼 네 이런 것도 모두 동일하죠. 카톡티도 보면 카톡티가 폰이 얇으니까 더 부각돼서 보이거든요. 폴드 6 근데 또 막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카톡티 두께보다 네모난 섬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네, 나이 들어 보입니다. 확실히 폴드 6가 더 젊은 느낌이 나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얇은 게 체감이 되네. 제가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이미 아나에서 만든 매직 V3가 되게 얇고 유명하잖아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줄여봐야 아나만큼 못할 텐데 생각했는데 같이 놓고 비교하니까 폴드도 되게 얇더라고요. 아마 아나 같은 경우에 모서리를 공유를 줘서 이렇게 좀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러한 느낌이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을까.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실측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는 보호필름을 안 붙여줬네. 폴드 SE 커버 디스플레이 보호필름 파는 곳 있나? 무게 재보겠습니다. 기존 폴드6는 242.4g, 폴드SE는 241g. 한 1g 차이네, 실측 무게가. 3g 더 가벼워졌다고 했거든요. 실측 무게는 더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얘가 이제 엄청난 정밀적으로 아니긴 하지만 한 1g 차이네, 1g 차이. 그리고 루머에 또 그런 게 있었죠. 프레임이 티타늄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티타늄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아마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티타늄이 아마 알루미늄 대비 조금 더 무겁거든요. 폴드는 특히 무게가 생명이기 때문에 폴드6보다 더 무거워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스페셜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대략 5일간 써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써보니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이게 얇기랑 무게가 진짜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무게가 우리가 실측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났잖아요. 얇은 것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 폴드6 대비 실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것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의 변화점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폴드6는 6.3인치에서 SE는 6.5인치로 더 증가했는데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더 증가했다라기보다 비율이 22:9에서 21:9로 가로 길이가 더 넓어지면서 이제서야 접었을 때 제대로 된 폰, 펼쳤을 때 태블릿 구조가 제대로 완성이 되었달까요? 폴드6도 커서 그냥 이제 태블릿 같은 느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접었을 때 가로 길이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S24 기본형이랑 동일해요. 저 봐요. 얘가 이제 SE인데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폴드 SE가 이게 물리적으로는 진짜 살짝 더 크고 요거를 6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6랑 비교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진짜 디스플레이만 딱 맞닿았을 때 지금 SE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S24랑 비교하면 가로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휴대 화면으로 봐도 거의 비슷하죠. S24는 기본형도 베젤이 얇거든요. 뭐 요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진짜 거의 S24 기본형을 쓰는 느낌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실제로 썼을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폴드가 그랬잖아요. 접었을 때 그냥 빠른 스마트폰 같고 펼쳤을 때 태블릿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각고가 아니에요. 그냥 접었을 때 빠른 스마트폰이에요. 대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폴드 SE는 스페셜 에디션이고 가장 갤럭시 중에서 비싼 시리즈인데 커버 디스플레이에 AR 코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S24 울트라를 쓸 때 얘는 AR 코팅이 들어가서 이 빛 반사가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좋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비싼 폴드 SE는 지금 딱 봐도 지금 반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이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커버 디스플레이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이 바뀌면서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비율은 7:6 비율에서 이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1.11:1 비율입니다. 메인도 비율이 바뀌면서 스크린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7.6인치에서 8인치로 0.4인치나 더 커졌어요. 비율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좀 다르지만 마치 그 아이패드 미니를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느낌이랄까요? 폴드6를 쓸 때도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는 폰과 태블릿이 일체화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번 폴드 SE예요. 근데 또 그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접었을 때 그립감은 되게 얇아져갖고 아주 좋았거든요.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빠형 스마트폰 두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진짜 이 얇아진 거 하나 차이가 되게 크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펼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오히려 가로로 더 길어졌잖아요. 스크린 사이즈가.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면 한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조금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에서도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폴드를 이렇게 가로로 돌리고 쓰는 일은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쓰고 봐도 어차피 거의 가로로 돌리나 세로로 돌리나 비슷한 비율이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도 이제 가로로 돌리기보다 그냥 세로로 보는 게 좋았고 여기서 그냥 멀티태스킹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분할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 이게 그냥 좋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작아지긴 한데 스마트폰을 이제 가로 세로로 돌려서 썼던 게 폴드에서는 그냥 세로로만 쓰게 돼요. 게다가 이제 폴드 SE에서는 이걸 왜 더 안 돌리냐면 오히려 가로로 돌리면 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로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죠? 이게 단점이, 이게 단점. 폴드6까지 있었던 UDC가 없어지고 펀치홀이 보여서 이따가 없으니까 역체감이 되게 큰 느낌이랄까요. 폴드6랑 SE에서 영상을 보면 폴드6는 아 이거 약간 아 살짝 좀 리스크 큰데 나 전거까지는 뭐 화면에 좀 뭐 반사 광이 좀 나오고 이런 건 괜찮은데 야 좀 개바다 이거 약간 아 약간이 아닌데 아 이거 되게 지고 펀치홀이 보여서 이따가 없으니까 역체감이 되게 큰 느낌이랄까요. 폴드6랑 SE에서 영상을 보면 폴드6는 그래도 이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반면 폴드SE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약간 몰입감을 또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반면 폴드SE는 아 펀치홀 좀 짜친다.
아, 장점 있겠지. 좀 보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약간 몰입감을 저하시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펀치홀을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UDC가 있는 것처럼 모기장이 보여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죠? UDC를 넣으려면 그냥 UDC를 넣던가, UDC를 빼려면 UDC를 빼고 그만큼 장점을 얻던가. 어, 그리고 실사용하면서 주름 차이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폴더6는 거의 2살간 사용한 제품이고 SA는 이제 거의 한 5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아니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처음에 박스에서 뜯을 때부터 주름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폴드6도 전작 대비 주름이 되게 많이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폴드 SE는 분명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6보다 UTG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 그리고 또 변화가 있죠. 이번 이제 SE는 또 S펜 기능이 빠졌습니다. 근데 또 S펜 기능 빠진 것 치고는 무게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아마 이제 두께를 더 줄이기 위해서 S펜 기능을 뺀 거겠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이번 이제 SE는 말 그대로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이제 폴드 6 SE가 아니라 폴드 SE란 말이에요. 근데 메인 이미지도 그렇고 이번 배경화면 있잖아요. 이것도 왜 6로 된지 모르겠어요. 6. 이 6에서 그 뒷판에 있는 그 골든 바지 무늬, 그것만 추가했어요. 이런 게 좀 이제 디테일이 아쉽죠.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아, 카토티도 상당합니다. 예, 상당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이제 카토티가 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카메라섬 디자인은 진짜 지금 다시 봐도 이게 24 시리즈가 좋지 않아요? 이게 예쁘죠? 그냥 이렇게 렌즈만 나와 있는 거. 아이폰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딱 보면 그냥 갤럭시 카메라다 이렇게 느끼는 디자인이 좋은데 얘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셀피 카메라는 폴드6와 동일했습니다. 전면에 있는 카메라는 1000만화소이고 메인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400만화소. 여기서도 의문인 게 뭐냐면 UDC가 빠지고 펀치홀로 보이는데 왜 폴드6와 동일한 4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을까? 이러면 그냥 UDC를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폴드3인가? 그때부터 UDC가 적용되면서 메인 전면 카메라의 화질이 확 내려갔는데 왜 얘는 UDC를 빼면서 여전히 이제 내부 카메라는 구린걸 쓰는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PD도 써보시면 메인에서 그냥 이거 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그나마 이제 줌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죠. 후면 카메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광각과 3배 망원 카메라는 동일하지만 메인 광각 카메라가 5천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리고 폴드6에서는 없는 초광각의 AF가 들어가서 이제는 접사 촬영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생활에 사용했을 때 이제 음식 사진을 찍 야, 펀치홀, 주름, 카툭티 다 필요 없다. 2억 화소에서 그건 끝났어. 주름은 형이 좋은 거예요. 주름이 거의 없다고. 나 원래 주름 좋아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진짜 이거는 2억 화소에서 끝났다. 와. 미쳤다. 오토포커스. 큰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거 엄청 큰 차이야. 와, 나는 4K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어, 오른쪽이 장난 아닌데? 오히려? 이 뒤에 마늘 봐봐. 이런 거 보면은 같은 걸 찍어도 확 다른데? 가까이서도 잘 찍히다 보니까 편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와, 지금 이제 폴드 카메라가 그렸죠. 비싼 폰인데 초광각 AF도 지원 안 했으니까요. 3배 망원 카메라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고 그나마 광각 2억 화소 카메라가 5천만에서 바뀌었는데 사실 이것도 5천만에서 2억이라고 한다면 한 4배 정도 화소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차이가 느껴진다면 극명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나고 저조도에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나오거나 색감 자체도 조금 더 예쁘게 찍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막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그건 아니에요. 또 프로젝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 4 갤럭시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폴드 SE를 쓰면서 폴드 6 대비 진짜 얇아져서 체감적인 부분이 너무 좋고 실생활에서 접었을 때 진짜 빠용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프로젝터
성능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사용자분들은 보냈어. 이게 크게 민감해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계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폴드 SE가 공개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무형 프로세스가 되었다는 점이죠. 폴드 SE가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막 엄청난 고성능을 담는 울트라 같은 막 고러한 스펙을 가진 폰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인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도 나온 마당에 8 젠 3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S24 울트라, 폴드 6, 폴드 SE 모두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를 탑재했죠. 성능도 간단히 돌려보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폴드 6랑 SE랑 뭐 이제 긱벤치 점수나 드림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탯스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했고 벤치를 할 때 최고 온도도 한 42도 초반으로 두 제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 사용했을 때 발열적인 체감 차이도 폴드 6랑 거의 동일하게 느껴졌고 뭐 이것도 이게 혹시 싶어서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위해서 한번 유튜브를 30분 켜놓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아 존나 짜치네. 아 나 CPU 차이 나는 거 좀 개열받네. 야 이거 하루 차이로 공개했는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거는 뭐 어떤 폰에 탑재된 거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거 어디서 탑재된 거야? 아마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서 나온다 이거지. 다음 세대 폰들은 다 그거 탑재해서 나오겠죠.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그렇죠. 25라인부터 들어가서 나오겠죠. 그러면 형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형이 쓰는 지금 폴드 폰은 개쓰레기 똥찌꺼기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폰 계속 쓰냐고 여러분들. 어? 이거 계속 쓰냐고. 내가 같지도 않은 이런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되게 막 그 호들갑 떠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난 쓰는데 불편함 없으면 쓰는데 이 정도는 불편하잖아. 어 오늘 바이크 타다가 떨궈 먹었어. 완전 나가버렸고 어 완전히 그냥 걔 작살났어. 보험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쓰는 폰이랑 형이 바꾸는 폰이랑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공개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무형 프로세스가 되었다는 점이죠. 폴드 SE가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막 엄청난 고성능을 담는 울트라 같은 막 고러한 스펙을 가진 폰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싼 스마트폰인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도 나온 마당에 8 젠 3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S24 울트라, 폴드 6, 폴드 SE 모두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젠 3 4 갤럭시를 탑재했죠. 성능도 간단히 돌려보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폴드 6랑 SE랑 뭐 이제 긱벤치 점수나 드림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탯스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했고 벤치를 할 때 최고 온도도 한 42도 초반으로 두 제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 사용했을 때 발열적인 체감 차이도 폴드 6랑 거의 동일하게 느껴졌고 뭐 이것도 이게 혹시 싶어서 이게 객관적인 수치를 위해서 한번 유튜브를 30분 켜놓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앞뒤에 최대 온도는 SE가 조금 더 높은데 실생활에서 크게 체감되진 않아요. 아마 이제 조금 더 얇아서 발열 처리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서 그럴까요? 브랜서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램이 진짜 이제 오랜만에 보는 갤럭시의 대용량 램이죠.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은 4,400mAh로 동일합니다. 충전 스펙도 동일하고요. 여기서 간단히 측정해보니까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을 1시간 정도 봤을 때 한 8% 다른 건 동일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폴드 6도 그랬지만 배터리가 좀 아쉽기는 해요. 화면이 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긴 한데 하, 배터리가 다음 버전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진짜 미세하게 폴드 6가 조금 더 강한 느낌? 얇아진 거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폴드 SE를 써봤을 때의 느낌은 폴드 6를 썼을 때보다 만족감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써보면서 가장 체감되는 게 뭐였냐고 떠올려보면 얇은 게 진짜 가장 체감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율이 바뀌면서 오는 차이가 폴드 6 대비 엄청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브랜스가 아쉽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만 허락한다면 저는 폴드 6보다 SE를 쓸 것 같습니다. 화면 비율도 훨씬 좋아서 폰만의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접어서 태블릿으로 쓰고 싶을 때 열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과장하자면 접었을 땐 S24 아니면 S24 울트라를 쓴 느낌도 나요. 다만 아쉬운 건 UDC를 빼면서 몰입도를 낮춘 것, 펼쳤을 때의 무게중심, 구형 프로세서라는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약간 중간 정도? 2억화소 카메라라 해서 좀 기대했는데 사실상 뭐 이제 크게 체감은 안 됐고 오히려 접사 기능이 더 많이 체감되었고요. 가격은 솔직히 접근하기 쉬운 가격은 아니고 뭐 중국보다 대략 한 30만원 정도 그 이상 싸게 출시해서 그 점은 좋긴 한데 그래도 한 280만원이라는 가격이 아쉽긴 합니다. 야, 중국 애들 뭐 돈이 썩어나냐? 아니 뭔 중국폰이, 중국 하면 원래 가성비의 중국인데 300만 원짜리 폰을 내놨다고? 3개천화 W25? 삼성 건데요? 심계천화? 이게 삼성에서 내놓은 게 아니지? 삼성 거예요. 심계천화라는 게 삼성 심계천화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삼성 거지? 아, 중국 애들이 삼성 걸 써? 네. 중국보다 싸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 얘기하는 거죠. 난 이득이네 그러면. 중국보다 싸니까. 내 모국이 중국이라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중국인 맞죠?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280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쉽긴 합니다. 약간 이번에 이거를 쓰면서 든 생각은 SE에서 나온 백을 반영해서 세븐에서 이제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좀 맞춰서 출시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폴드가 나올 때 SE가 그냥 폴드 6의 가격으로 나오고 폴드 6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스펙 다운을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가격을 확 낮췄으면 얘가 그냥 이제 폴드 FE 라인업으로 나오고 얘가 그냥 폴드 6로 나왔으면 이 두 가지 인기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폴드 6 FE는 약간 좀 폴드의 입문용, SE는 그냥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 삼성 갤럭시 폴더블의 약간 플래그십 같은 느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솔직히 요즘 보면 이제 중국 폴더블이 기술적으로 엄청 많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원 UI 이런 이제 스티어 경험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삼성 갤럭시가 더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삼성이 여기서 잘 다듬어서 폴더블에서 오래. 나 방금 뭘 본 거지? 세 번 잡는 폰. 두 번 잡는 폰. 폴더블의 약간 플래그십 같은 느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솔직히 요즘 보면 이제 와. 세 번을 접어? 예, 화웨이 3단 폴더블 폰입니다. 아, 화웨이 거야? 예. 야, 이거 다음 작품은 네 번 접고 다섯 번 접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상가집 가면 있는 거 그 뒤에 그거처럼 되겠네? 아, LG는 폰 사업 접었고요. 중국 폴더블이 기술적으로 엄청 많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원 UI 이런 이제 스티어 경험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삼성 갤럭시가 더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삼성이 여기서 잘 다듬어서 폴더블에서 오랫동안 이 지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폴더 SE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막 욕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가격 빼고는 되게 좋은데요. 환불 하지 말. 아. 그냥 사세요. 네, 저거 명품폰 저거 380만 원이에요. 야, 근데 이거 다 장단점 알고 나니까 왜 갤럭시 폴드 6가 훨씬 더 이득처럼 느껴지지? 100만 싸니까. 뭐 합법은 아니지만 성지에서 사면은 100만 원에 폴드 6 살 수 있다던데.
맞는 말이죠. 근데 금액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야. 지금 작살 났어. 폰 작살 났어. 그래서 어쨌건 얘 수리하려면 100만원 써야 돼. 70에서 100. 여러분들이 나야. 그러면은 폴드6를 살 것인가, 폴드6 스페셜 에디션을 살 것인가, 아니면 중고로 폴드4를 산 다음에 폴드7 새로운 CPU가 탑재된 걸 살 것인가? 투표 들어갈게요. 어차피 새로운 폰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라. 아니, 투표 좀 해줘봐 여러분들. 투표를 제가 할게요. 네가 올릴 수 있어? 네, 다시 올릴게요. 자, 1번 폴드 6를 성지에서 100만 원 주고 구매할 것인가? 어? 불법을 언급하셨네요, 코트님. 잡아가. 잡아가! 단통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야. 2번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그냥 살 것인가? 어? 278만 9,600원을 주고. 어? 다음 3번 폴드4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옮겨놓고 갤럭시 Z 폴드7이 나오면은 그걸로 갈 것인가? 투표 들어갈게요. 자, 1번은 폴드6, 2번은 스페셜 에디션, 3번은 중고폰 사기. 네. 자, 갑니다. 네,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채팅으로 쳐주시면 돼요. 그냥 숫자 하나만. 이게 집단지성이 진짜 크거든. 종료할게요. 3, 2, 1. 결과는? 결과는 2번이었습니다. 280만원짜리 구매해서 그냥 쓰는 게 맞다. 예. 오케이. 그냥 둘게요, 그러면. 살게요, 그냥. 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명분을 이렇게 만드시는군요, 역시. 아니, 이게 맞아. 그리고, 세븐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폴드 6 갔다가 한번 삭삭삭 해주면은 여자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래. 폴드 6. 폴드 6 많잖아. 폴드 6 SE 스페셜 에디션. 헐. 6개월 정도인데 그 시선 느끼고 살아야겠다. 갤럭시는 안 쳐다봐,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상에, 이제 폰이 300만원대 되는 세상이 왔네. 와. 그리고 일단 갤럭시 6 스페셜 에디션 카메라가 말 안 되긴 해. 2억 화소면 미쳤다 그거. 2억 화소 말 안 된다. 거기다가 그걸로 방송 한번 킨다? 난리 난다.
그리고 지문도 찍힐 걸 이렇게 가지고 폰 가까이 가고 이렇게 싹 하면 찍힐 걸. 어, 지문도 그 정도로 가까이서 저 이게 이건 이 폰에 지금 그 기능이 없거든. 지문 찍히는 거 옛날에 카메라로 많이 해봤잖아. 이거 바이크 타다가 날라갔어요. 어깨 퍽 치고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내 형이 스마트워치 안 쓰는 게 참 의외야. 여기다가 이제 내가 그 저거 뭐야 내비를 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유튜브 뮤직을 켜놓고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쓴단 말이야. 바이크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가다가 아 재밌다 너무 재밌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흔들려. 오 하고 딱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미 그땐 늦었어. 어깨 퍽 치고 우와 하고 날아갔어. 어. 아무리 생각해도 구멍이 너무 짜치는데 내비보다 가도 구멍 때문에 시오 비옥 소리 자로 나올 듯. 어이 X6 오우너. 아이고 떠나네. 감사합니다. 형님 분위기 흐려 죄송합니다. 혹시 몸을 보는 언제쯤 하시나요? 오늘 꼭 형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줬듯이 아, 조언을 구했듯이 여러분도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10만 원짜리 고민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너만 전화해. 너는 스페셜 에디션이야.